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1.25%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37%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증시와는 이제 별개로 한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이제 나스닥은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일봉상 생명선까지 급하게 밀렸네. 2%가 밀렸는데. 네.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바이로매드가 뭐4.9% 이 와중에. 기분 좋네요. 바이로매드. 그렇죠. 대한민국 바이오텍의 희망. 그렇죠. 코스닥의 신장한 대장주 후보. 4.9%. 저 젠액신. 네, 젠액신도 2% 가까이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스가 오늘 뭐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나요? 무슨 뭐저 이제 뭐 뉴스가 나오는가 봅니다. 무슨 뭐 상을 받았나요? 뭐상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전고점 상장 최고가 라인을 다시 도전하는 모양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과연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거 좀 사놓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뛰면서 오늘의 상승분이 그대로 주가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놓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요. 네, AD 칩스, 자 레고캠 봐요. 자 오늘 주로 이제 바이오 쪽에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좋습니다. 네, 주봉상. 제1번 생명선 파란 라인을 강력하게 지금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까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2생명선 근처에서는 잡아야 된다. 이걸 넘어가면 고점 도전하는 가는 거죠. 1차 관문이죠.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 같네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크리스탈 제노믹스도 7% 가까운 짱대 양봉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뭐 냄새 맡았나 보죠. 크리스탈 제노믹스 슈퍼바이러스 뭐 항생제입니까? 뭡니까? 네, 주목받고 있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이라면. 자, H1B도 오늘, 10만 원대 탈환했습니다. 4.9%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HLB 생명. HL 사이언스, 이건 뭔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HL 사이언스, 이건 이제 오늘 뭐, 13% 갔다가 좀 많이 밀렸네요. 차트가, 좀 신선해서. 자, 전고점 돌파해서 가나요? 신고가로 가는 주식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뭐 신약 관련 재료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언제나 상장 고가다. 주봉상 상장 고점 라인을 잘 보세요. 2016년 10월에 그려졌던 상장 고가 라인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집니다. 택도 없이 맞고 떨어지고요. 자, 근데 요번에 요거 돌파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신고가로 가려면 좋은데요. 굉장히 차트가 아주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판미셀, 네이처셀 아직 힘을 못 쓰네요. 사바이오텍 같은 이제 줄기세포들은 이제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스 바이오, 신라젠, 신라젠도, 어쨌든 주봉 잘 보세요, 여러분. 주봉인데, 신라젠이 주봉입니다.
자, 굉장히, 예, 뭐, 여기 보세요. 생명선을 이제 W로 올라탔습니다. 생명선 1을요. 자, 다음 주 어떤 전개가 진행이 될까요? 전고점 이거 도전하러 갑니까? 예, 전고점 이렇게 도전하러 가나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건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정도 있는데요. 네, 신라젠 외국인들 계속 삽니까? 네, 외국인들 다시 매수세로. 예, 좋습니다. 기관도 사고요. 자, 그다음 포스코 캠텍 일진 머티리얼. 예, 포스코 캠텍이 좋네요. 전고점 자기 최고가 라인 또 도전하러 가나 봅니다. 신고가 직전인가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도 4.7% 상승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예, 붉은 그 물결입니다. 예, 우리 개인들이 제일 바라는 장이죠. 뭡니까? 예, 바이오텍이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텍. 자, 바이오텍, 예, 코스닥 그 생명 기술주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그러면 또 눌러볼까요? 지금 1.2% 상승했는데, 740, 코스닥 지수는 740이고, 네, 어떻습니까? 역시 조금 이제 그 생명선을 어떤 경계 지점으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공방전이 벌어지죠. 생명선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 그렇죠? 예, 바이오텍 그 코스닥 150 생명 기술은 오늘 2.6%가 상승했습니다. 2.6%.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2.6%. 요런 모양이고. 자, 코스닥 업종 종합 차트는, 네, 역시, 예, 주봉성 제2생명선 위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예, 매도 세력들, 뭐, 요 정도면 좀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 아니, 이걸 더 매도를 쳐야 되나요? 물론, 더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나요?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생명선에서 저항을 좀 보이고 있죠? 저항을. 이거 뭐 잘못하면, 이제 매도 세력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생명선 원을 향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와주면, 지들도 지금 곤란한데,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예. 오늘의 상승은 누구 덕분인가 한번 볼까요? 시장 동향,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면은 기관이 좀 들어오나 봅니다. 네, 오늘 기관이 거래소 1,700억 많이 팔았고, 외국인 팔았고, 오늘은 개인들도 외국인하고 동참을 해서 같이 팔았는데, 네, 유일하게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주체는 기관들입니다.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보험, 네, 국가 단체도 움직이고요. 네, 뭐 모종의 지시가 있는 듯한 분위기네요. 금융당국이 주가 방어에 좀 나서나요? 네, 반가운 현상입니다. 아니, 막말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코스닥은 비중이, 개인들의 그 거래 비중이 80%를 넘죠. 절대적이다 보니까, 코스닥 자꾸 죽어봐야 민심만 흉흉해진다. 그렇죠. 민심만 흉흉해집니다. 지금 부동산,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금, 주가 많이 밀렸고, 예, 부동산도 이제 곧뭐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 이제 아직은 호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거래는 안 되는데 그냥 가격만 받쳐놓은 거죠. 그렇죠. 거품이죠. 자, 가격이 부동산, 그 중국 부동산이 가격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식시장이 주가지수 뭐 연초 대비 한30% 떨어졌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국 그 민심의 흉흉함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정책 당국에서 중국은 골머리 아파요. 부동산 버블이 가격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 민심의 동요가 상당히 그 예견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있게. 네, 엔터즈들도 오늘은 뭐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SMJYP 엔터테인먼트, CJNM 뭐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상승을 해서 한 3% 가까이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엔터즈. 그 다음에 뭡니까? 바이오텍. 시장 그 코스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네, 그리고 중공업 중에 조선주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업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이죠. 다시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네, 그렇죠. 중국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네, 문화 콘텐츠 지금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BTS. 예? 뭡니까? 그 다음에 트와이스. 예,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모방을 하려 해도,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케이팝의 물결을, 모방하려는 움직임,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안 하겠어요. 그 돈 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저 방탄소년단 한번 만들어보자. 뭐요? 탄도소년단이요? 비슷한 짝퉁이 있죠. 그쵸? 일본에. 예,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으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리지널이 어떻게 돼요? 돋보입니다. 그렇죠? 예. 결코 모방할 수 없다.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접한 어떤 퀄러티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겠으나, 뭐예요? 살아 숨쉬는 문화 콘텐츠요. 이것은요. 비슷하게는 모방할 수 있으나 절대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 네, 그렇죠. 왜? 그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머리 염색하고 이쁜 애들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춤추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네, 거기에는요. 말 그대로 이 문화적인 기질, 그렇죠. 한 나라의 문화가 숨쉬어 있는, 녹아져 있는 거죠. 언어. 일본 말, 중국 말로 가지고 뭐요? K-POP처럼 붐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 한민족의 어떤 그 체내 그 리듬감은 뭐예요? 네 박자 리듬 아닙니까? 네 박자. 예, 그렇죠. 아리랑. 예? 그쵸. 그 리듬감을 일본이나, 중국이 혹은 동남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기질을요 잘 살리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그 한류 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단순히 자기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 서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 얼굴 알리려는 어떤 그런 시도 말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산업에 좀 파이를 좀 키워주세요. 반도체라든가 지금 조선 철강 이런 데서 보면은 자동차 후발 업체들이 지금 바짝 쫓아왔거나 중국 같은 업체들요 이미 넘어선 그 섹터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모방할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 그렇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부변을 좀 살려야 됩니다. 외국에서 그런 거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살리면 되죠. 그거를 이제 기업가들이 하고 있는데 마치 정치인들이 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가지고, 응? BTS를 자기들이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는 어떤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만 하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난 정책자들이, 이 산업의 파이를 10배, 100배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죠. 예? 그,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오늘처럼 이렇게 커질 거라고, 누가 감히, 사업 초기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한국의 수출 물량의 25%, 30%를, 예, 한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손톱만한 모래로 만든, 그죠? 그 칩이 담당하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물론 혼탁하고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역발상으로 예 이런 상황을 좀 잘 살려서 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막말로 명절 때만 되면은 뭐 천만 명이 뭐 해외로 나갔네. 예? 그렇죠. 사상 최대 예? 뭐예요? 그 외국 여행 그렇죠. 여행객들이 한국을 빠져나갔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씁쓸하죠. 아니 한국에 우리가 뭐 보고 먹고 뭐 즐길 거리가 없어서 뭐 동남아를 가나요? 예? 그 물가 비싼 유럽을 가나요? 가봐야 별 거 없어요. 파리요? 프랑스 파리요? 물론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 물론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적지라든가 스페인 같은데요. 뭐 오래된 고성 그렇죠? 박물관 예, 볼 거 많죠. 근데 여기도 볼 게 많아요. 예. 이 한국도 유럽의 스페인 못지않은 관광 대국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걸 못 살릴 뿐이에요.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요. 거기 가서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 있는 시간이 오래일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예, 빨리 한국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예,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단가요. 뭐 멋진 그림 조각상이요. 잘생긴 조각처럼 생긴 외국인들이요. 물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외국 사람들이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한 영국 사람이 한 영국 젊은이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외국 유명한 뭐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그 영국의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여요. 포장마차도 데려가고 뭐 장어집도 데려가고 불고기집도 데려가요. 김밥도 먹여주고. 근데요 참 그 뭐 보면서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 예 사람 이 혀 세치 혀의 이 감각은 참 간사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눈으로 볼 때는 야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맛이 있겠나 싶잖아요. 두려움 반 그 다음에 설레임 반. 외국인들 보면 참 얼굴이 창백하고 겁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눈은 크고. 에, 걔네들이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할 때는 그런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그게 혀에 가서 딱 부딪히면은 예, 어때요? 그 모든 의구심과 불안과 그렇죠? 의구심 이런 것들이 감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예. 그 우리가 늘상 먹던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관광 상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식. 예? 그거 왜 근데 정책 당국자들은 모를까요? 예? 페스티벌 하면 되잖아요. 예.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곳곳 삼천리라 그러죠. 삼천리 방방곡곡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참 다양하고 먹을 것도 많고 예? 그렇죠. 세계인들의 지금은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지만 K-POP이 혀를 사로잡는 날이 온다. 혀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융합이 돼가지고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뭐 한글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어떤 미적인 예, 그렇죠 심미안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하나로 융합이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유럽인들, 콧대 높은 미국인들, 영국인들, 뭐 스페인, 이탈리아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써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보여요.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한국이 이런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여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문화적인 특질, 다양성. 그렇다고 뭐 한민족이 우월하다고 제가 뭐 찬양하고 추앙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똑같죠. 사람이 뭐 누굴 뭐 피부색에 따라서 인종의 뭐 우열을 가리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신 앞에 만민은 공평한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런 어떤 가능성을 누군가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플랫폼을 구축해주고요. 이렇게 그 산업화 비즈니스화를 해줘야 된다. 이 지금 그 자금에 특히 코스닥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그렇죠. 이 코스닥이 지금 현재 740인데 아직도 닷컴 버블 시절을 회복하려면 멀었어요. 그때는 2500인가 2000은 지금의 그 지수로 환산하면 뭐 2000, 2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지금 2000, 2500, 3000을 가야 겨우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시기에 덩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닷컴 버블에 비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코스닥이 가진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가 내재적인 가치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겠느냐. 그렇죠. 3분의 1 돈가리밖에 안 되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보석을, 진주와 같은 주식을 잘 발굴하셔가지고요. 하락하거나 시장이 바겐세일 할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분할 투자해서 좋은 그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뭐 CEO도 잘 보시고요. 임원진들도 뭐 알아보실 수 있다면 알아보시고 시장에서의 평가도 자료를 수집해 보시고 뭐 그런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우리가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뭐 65세, 70세 이상 되었을 적에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엎어지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별 쓸데없는 얘기로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장이 상승으로 일주일 한 주를 마감해서 굉장히 기분 좋네요.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던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지금까지 비호건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